CBI는 과거에 세력주도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가 건드리면서 이렇게 CBI도 건드렸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하고 있죠. 오늘은 CBI와 DGP 그리고 인트로메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글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김사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글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포지션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장마감 시향으로 매크로 증시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원전용 동영상과 한 달에 한 번씩 고민 종목 나오고 있죠. 10월 종목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18,000원만 진행을 하시면은 삼겹살 한줄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져가실 수 있고, 플러스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어요. CBI 오늘 2,090원에 이렇게 마이너스 5% 마무리가 되면서 시가총액 636억 원인 회사. 매출의 흐름 자체가 뭐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거는 그래도 좋은 게 아니라 한계 기업이 반짝 그냥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재무 생태 보시면 뭐 형편없고요. 그다음에 BPS 이런 것도 진짜 별로 좋지 않다. 보유 지분 자체도 11%가 넘지 않으면서 최대주주가 보유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경영권 위협을 받을 만할 정도로 좋은 회사가 아니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CBI 오늘 보시면은 공시가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유상증자 결정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타워빈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이렇게 보면은 취득 예정일자를 변경했다라고 얘기하죠. 이틀로 변경을 했는데, 주식회사 구보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사업이 이제 광업인 회사. 여기 보시면 취득 금액이 대략적으로 100억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본에서 13.45%를 갖다가 하겠다.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을 46% 정도 가지고 오겠다라고 얘기하죠. 취득 방법 자체가 되게 신기하죠, 그죠? ICPS를 대용 납입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100억 원대에. 그래서 구보가 발행을 한 전환우산 그 상환 사채를 갖다가 이제 100억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왜 사는 걸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사업 다각화. 광업 쪽이니까 광업 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 상황 이렇게 보시면은 전년도랑 전전년도 이거 100만 원 단위죠, 그죠? 자산 총계가 4억이 되지 않아요. 부채 총계도 그렇고 뭐 자본도 그렇고, 매출액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정도로 매년 찍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도 현재로 보시면은 이렇게 자산 총계 이런 거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회사에다가 100억이나 이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전환가격의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조정 후 전환가격의 그 하향 리픽싱 조항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올라가긴 했지만 지금으로는 부족하다. 한건더 터트리고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타법인 주식 출자증권을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언제? 6월 2일자로 처분하기로 했는데, DGP 이거 상장회사였죠. 대한그린파워가 이름을 바꾼 곳이다. 주요 산업이 신재생 에너지인 요 회사를 갖다가 이제 처분하겠다. 얼마? 68억 5천만 원에 처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선임 부분이랑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임시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경원, 뭐 이호준, 송봉두, 장육 이 사람은 이제 재선임을 하는 쪽으로 이제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겠다. 여기 보시면 뭐 신설로 하는데 광물이 가공 처리 및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항상 세력주들이 그랬듯이 뭐 니켈이나 뭐 리튬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DGP 잠깐 넘어가 보면, DGP가 최근에 NGVI라는 곳에서 울산 수소연료전지 솔루션을 갖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린 수소 사업 확대 뭐 이런 건 좋지만 재무 자체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대한그린파워 2차전지 분리막 전문업체인 프랑스 SOV 한국지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차전지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순간에 이제 쏙 사라졌어요. 쏙 사라지고 CBI가 접근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올랐던 주가를 갖다 이어서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한그린파워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고 CBI가 진행하고 있었던 키네타라고 얘기하는 그 나스닥 상장사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자라고 얘기했다가 주가 등락만 엄청나게 나오고 주가 폭등했을 때 CBI는 요거를 털고 나갔다. 그리고 CBI가 키네타라고 얘기하는 이 의료 바이오 회사를 갖다가 이제 적자폭이 한 100억이 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요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는 회사가 딱 하나 더 있어요. AB 프로바이오라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AB 프로 스펙 상장 절차를 걸쳐가지고 이제 상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CBI는 과거에 세력지도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로스 앤 밸류가 여러 가지 회사를 갖다가 건드리면서 이렇게 CBI도 건드렸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로스 앤 밸류 13호 조합을 통해서 CBI에 많이 들어가 있고, 대한그린파워, 그다음 키네타, 그리고 키네타에 또 같이 했던 게 유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었다. 지금 최근에 폴라리스 세원은 주가의 변동폭이 엄청나게 높았었죠. 테슬라의 뭐그 자동차 내에서 구동 앱을 갖다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쓸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제가 이거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계를 이어져 나가면서 빗썸을 통해 가지고 싸이월드 Z 이 부분을 다시 살리려고 했었어요. 싸이월드 Z가 어디가 많이 하려고 했었죠? 인트로메딕이었죠. 인트로메딕과 함께 싸이월드 얼라이언스를 갖다가 재생을 시키려고 CBI가 했었는데 그게 틀어진 겁니다. 그게 틀어지면서 구보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임시주주 총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사 해임의 건 이렇게 되어 있죠. 김태훈, 권혁건 요 두 사람은 해임을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올렸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로스앤밸류와 CBI에 있는 사람들은 재선임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신규 사업 투자 승인의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로스앤밸류 디벨롭먼트 부회장, 대표이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재선임이 되었다. 그리고 DGP와 청보산업, 청보산업이 CBI라고 말씀해 드렸죠. 여기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임원으로 남아있게 되고, 자, 싸이월드 Z, 그 다음에 싸이월드 Z 협력, 대외 협력 이사,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1년 동안 노력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트로메딕 자체가 이제 상장이 개시가 되는 게 힘들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두 명은 그냥 해임을 해버렸다. 그러면서 그죠? 변경 세분의 옆 보시면은 추가에는 신설로 광물처리 이렇게 들어간 거고, 삭제에는 블록체인과 IP 게임 제작을 갖다가 삭제를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급하게 광물로 바꿨다. 피네타는 이제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어요. 왜냐면은 유로, 뭐 그 대한그린 파워, CBI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오늘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5%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거라면 그런 회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장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매도 매수 포지션 방을 잡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매도 스윙반을 한번 접근을 해볼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매크로 증시 현황 이상의 그 영상에서 맨날 올라드리면서 총 시황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 스윙반 이벤트로 지금 선착순 월 10만원으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이용하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신용 설정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자금이 얼마가 되시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월에 10만원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버티실 수 있는 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클럽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단타클럽을 갖다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타사처럼 매수매도고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는 걸 아시죠? 이 사이클처럼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그래서 그 우량한 종목이 가는 시장이 있고 안 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이 딱 안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텨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클럽에 대해서 제가 가격대를 크게 받지 않고 이렇게 평생 12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0만원 방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10만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가디언즈 매도클럽은 매도스윙이라고 보내주시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2회 여기 보면은 키네타로 이용해가지고 뭐 여러가지 엄청나게 많이 하려고 했어요. 액면 분할해서 유통주식 숫자도 늘리고, 그 다음 여기 무상증자도 하고, 그 다음 여기 또 분할한 걸 갖다가 다시 병합을 해가지고 주식 수량을 줄인 다음에 등락을 또 보이게 됐다. 그동안 계속 적자폭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구보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광물로 이제 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걸 표출을 했는데, 그 회사 자체가 매출액이 2억도 나오지가 않는데 무려 100억이나 주고 전환 자체를 갖다가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환은 우선 상환권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GP. DGP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키네타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액면 병합도 하고 뭐 어쨌든 주가를 갖다가 등락을 중간중간에 많이 보였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엉망이죠. 이렇게
등락 주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쭉 빠진다. 그리고 여기 거래 정지된 기간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먹었던 종목들은 계속 이렇게 휘둘리면서 해먹게 되어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홀로 떨어져서 뭐 어떤 수소전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수소전지 이 회사가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진짜 이름을 바꾸든지 채널 없애든지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수소전지 기술은 엄청나게 좋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테마 탔다가 지금 뭐 거래 정지된 회사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빗썸과 함께 이 싸이월드 코인으로 갔다가 테마를 엄청나게 타고 딱 걸리니까 어느 정도부터 거래 정지돼서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게 거래 정지가 풀리게 된다면, 만약에 최근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좀 풀렸으니까 풀리게 된다면 싸이월드를 통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망해버리게 된 거죠. 망해버렸기 때문에 사내 이사 두 명을 갖다가 그냥 해임을 시켜버리고 신규 광물 쪽으로 진행을 한다. 요런 것들 엮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디언즈 멤버십이 도움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구글 멤버십을 참여하셔서 올바른 종목으로 안정적으로 꼭 수익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 하시면은 건강 나빠지고 돈은 돈대로 있고 오래 끝납니다. 여러분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에게 당하지 않고 건전한 투자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